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최근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6점짜리 경기에서 4-0으로 큰 대승을 거둬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이번 한 경기에서만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완벽한 기여를 했고, MOM은 물론 최고 평점까지 싹쓸이 해버리며 그가 왜 월드클래스인지 증명했다 평가받았죠. 구독과 좋아요로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BBC도 12일 보도를 통해 한 주간의 경기를 종합평가한 2주의 팀을 소개하며 한 골 이도움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승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한 손흥민의 원터치 마무리는 스트라이커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자기 골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박스 안의 여우도 될수 있다. 또한 팀 주장으로 임명되면서 더욱 팀플레이어로 거듭났다는 느낌도 준다. 존슨과 베르너를 위한 그의 어시스트는 빌라를 무너뜨렸다. 메디슨의 중원 장악을 막힌했지만 손흥민은 더 낮은 위치까지도 내려와 이 포지션을 깨부쉈다. 그는 전방과 중원에 상관없이 영향력 있었다. 라며 손흥민을 2주의 팀으로 선정했는데요. 특히나 현지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활약을 주목했던 것은 지난 팰리스전에서 데뷔골을 성공한 것에 이어 빌라전까지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한 티모 베르너였죠. 풋볼 인사이더는 베르너의 보도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함께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베르너의 잉글랜드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첼시에서 완벽히 실패한 선수였다. 다시는 그에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입증할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들 여겼지만 토트넘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손흥민은 윙어로서의 티모 베르너를 완성시켰다. 그는 동료의 발전을 촉발할 수 있는 리더다. 베르너는 임대 기간 동안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지 모른다. 라며 베르너의 두 번째 도전에 대해 언급했죠. 매체들의 집중도가 높아진 와중 베르너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한 계약 형식이 임대 이적으로 이적이 최종 승인되지 않을 경우 올 시즌 후 다시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야 한다는 분석이 함께 등장해 관심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마치 이런 현실을 베르너도 알고 있는 듯, 지난 빌라전 직후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현장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죠. 그는 임대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입증했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것 같나라는 질문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곳은 환상적이다. 모든 시설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다. 소니는 특히나 고마운 사람이다. 소통이 어려울 때 유일하게 독일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는 나에게 언제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는다. 매우 긴장되는 순간에서 득점을 해냈고, 잠시 내 눈에는 소니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가능하다면 그의 옆에 꼭 남아있고 싶다라며, 베르너는 손흥민 선수의 곁에서 자신이 많은 힘을 얻는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또한, 임대 기간 동안 이적을 꼭 확정지어 돌아가지 않고 싶다는 마음까지 내비쳤습니다. 이에 팬들은 커뮤니티인 레딧을 통해 소니와 함께했기 때문에 성공한 선수들이 많아 베르너도 그중 한 명이 될 것이고 소니는 자신이 베일에게 받았던 가르침을 꼭 동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베르너 조금만 더 분발해서 꼭 이적해내자. 소니를 떠나면 다시 힘든 여정이 이어질 거야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탁구게이트로 인한 논란에 새롭게 도박으로 인한 논란까지 만들었는데요. 3월 태국전을 위한 국가대표 소집을 코앞에 두고 소집 대상인 선수들의 클럽이 이번 사태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이 개인의 정신, 예의와 존중의 부재가 만든 사건이었다고 해도 이번 도박 논란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심각할 경우 선수들의 징계가 소속 구단에서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므로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있는 영국에선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이번 대표팀 합류에 대해 논란을 해결하며 비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재계약 협상을 앞둔 손흥민 선수가 지난 2년간 토트넘과의 계약을 점차 미뤄온 것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분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시안컵 기간 중 4분으로 팬과 축구계에 역대급 충격을 준 한국 축구대표팀과 대한축구협회가 카드 도박으로 또다시 논란에 올랐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올초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 기간, 축구협회 직원과 일부 선수들이 카지노에서 쓰이는 게임용 칩까지 한국에서부터 가져갔으며 이를 놓고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국내 다수의 매체들은 카드게임용 칩을 한국에서부터 가져갔다는 점부터 이미 축구협회 측이 도박과 유흥을 즐길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다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한 전지훈련을 했죠. 이 기간 한 명의 주전급 선수와 3, 4명의 후보급 선수가 직원 A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칩을 이용해 실제 현금을 걸고 카드 도박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선수단 지원 업무를 맡은 팀장급 직원으로 심지어 이 모든 일들이 선수들의 여가 공간에서 벌어져 원래라면 A씨가 있어선 안 될 곳이었다는 전말이 모두 공개되어 충격적인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야말로 국가망신이 되어 영국 현지 매체 더 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어버렸는데요. 보도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스캔들에 휩싸였다. 지난 논란은 PSG 소속 이강인의 부족한 존중심과 예우가 결여된 것에서 발생한 선수 간의 다툼이었다면 이번 논란은 현금이 걸렸고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불법적인 문제점까지 짚고 넘어가고 있었죠. 이미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유럽리그 내에서는 불법 도박과 관련된 스캔들이 매우 민감하므로 이는 현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올 시즌 뉴캐슬로 이적한 산드로 토날리 선수가 불법 배팅으로 인해 10개월 출전 정지를 받았고 이미 팬들 사이에서 그 존재감이 사라진 점을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예로 설명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주장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도 이번 사태에 대해 즉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는 17일 진행될 토트넘과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을 앞둔 프리뷰를 통해 손흥민이 곧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대표팀에 도박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차후 그가 차출되는 일정에 변화가 있는가라고 현장 취재진으로부터 날선 질문을 받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한국 대표팀 측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우리는 클럽의 핵심적인 선수를 위법적인 논란에 여기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참여한 선수를 사자 접촉을 배제해야만 한다.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리스크를 감수할 순 없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사출에 대하여 이번 사태의 주동자를 찾기 전엔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죠. 이에 현지 팬 커뮤니티에서 팬들은 큰 공감대를 형성해 그의 차출을 반대하며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는 이번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손흥민 선수가 옆에 없었다면 베르너가 어떤 성적을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